밀가 말띠. 백말띠. 히바 말띠. 말띠세요? 네. 말말 말. 몇 살이에요? 아 젊은 것 같구나. 아 카펠리아가 열 살이 더 많아요. 젊은 것 21세 이하면 99년생. 그래도 뭐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네. 리그왕을 또 재밌게 보려면 네. 선수들하고 정이 붙어야 되거든요. 아, 좀 더 잘 알아야지.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도 좀 이제 몇 회 했다고 좀 정들지 않았어요? 뭐 처음보다는 조금 낫죠. 아 그래요? 네. 처음이야 30이면 지금 몇? 처음엔 마이너스 30. 아 그래요? 아 지금은 그래도 좀 마이너스 12? 오늘 이 방송 이후에는 네네. 일단 플러스 1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왜죠? 왜냐면 오늘 컨텐츠가 흥미롭나요?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릴카의 리그앙 선수들 훈남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어오자마자 뭔가 네. 자료가 있는데 제가 네. 보려고 하니까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보면 안 되죠. 네. 혹시 미리 보셨나요?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한 사진만 봤을 때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그래서 이렇게 네. 준비를 아우 세상에. 네. 지금 뭐 잘생긴 사람들 많다고 하니까 지금 눈이 번쩍번쩍 지금. 가죠. 네, 가죠. 네. 야, 32강. 와, 저 사다리 밀카. 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월드컵 이런 느낌. 네, 네. 긴장돼. 그, 네. 그렇진 않지만 네. 혹시 태어나서 네. 이런 토너먼트에서 이겨본 적 있으세요? 아니 대학교 OT에서 네. 전체 음대 전체 작곡가 성악가 다 간현악가 다 모였는데 OX 퀴즈에서 그 많은 애들 중에서 1등했어요. 그게 무슨 토너먼트예요? 아 OX 퀴즈 토너먼트 아닌가? 네, 그런 정말 벌써 좀... 재미가 없네. 아 그래? 자, 빨리 다음 걸 네. 갑시다. 32강 자, 첫 번째 알렉산더 지쿠 스트라스부르 레네 브랑동 소피 알렉산더 지쿠 브랑동 소피 프로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알렉산더 지쿠 가나 국가대표입니다. 소피 지쿠보다 무려 8살이 어린 2002년생입니다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그래요? 지쿠가? 소피가? 말띠시겠네. 어? 말띠. 말띠. 밀가 말띠. 백말띠. 히바 말띠. 말띠세요? 네. 그럼 소피를 올리면 안 돼요? 말, 말, 말. 오. 뭐, 아, 지쿠 뭐, 그래봤자 뭐, 뭐, 잘생겼나? 네. 소피. 저는 네. 둘 중에서 네. 알렉산. 알렉산더 지쿠. 네. 아, 소피 안녕. 말띠. 아, 하나씩 탈락시키신 거예요? 네, 하나, 네, 하나 탈락. 네. 야, 소피. 2002년 소피. 자, 왼쪽에 마르세유 폴 리콜라데. 네. 오른쪽 트루아의 피체데 루이 파이어 오 필 미켈 리홀라 코속 피쉬 드 루이 피어 특이점 있습니까? 특이점은 피체데 루이 파이어는 안 유명해요. 일단 자료를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안 유명해요. 미드필더라는 것 밖에. 스페인 출신. 아 지금 여러분 이 입술 보셨습니까? 잘 모르... 이런 입술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 고민할 때 입술 잘 모르겠거든요. 네. 미드필더 오른쪽 분으로 아 오른쪽 분? 네. 아 아, 전 또 차를 아니 그렇게까지 어우 세상에 랑스의 클레망 미슐랑 마르세유의 알바로 곤살레스 아 프랑스 이름이네요. 네. 클레망 미슐랑 미슐랑 스타 할 때 그 미슐랑 이랑 똑같은 성이네. 알바로 곤살레스 소베롱 딱 프랑스스럽고 스페인스러운 느낌이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좀 네, 조사... 팁을 드릴까요? 네. 알바로 곤살레스는 네이마르랑 진짜 잘 싸워. 수비 몸싸움이 아니라 막 뒷머리 치고 막 오 그건 막 별론데 약간 터프한 별로네. 아 예 네. 부드러운 남자가 좋다.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비호감이지 않아요? 약간 좀 비호감일 수 있죠. 예 네. 네. 클레망 하겠습니다. 아. 어 혹시 본인이 패배했을 때도 그렇게 찢으시나요? 아 제가요? 예 네. 공식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저는 승리라고 느끼기 때문에 남들에겐 가차 없으시 본인만 네. 챙기시는 스타일. 아무튼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앙제의 피에리 카펠레 리레 제키 첼릭 피에리 카펠 제키 첼릭 그 나이가 네. 둘 중에 누가 더 어려 보입니까? 제키가 더 어리지 않을까요? 카펠레 의문의 1패 일단 승부는 안 났지만 의문의 1패 카펠레 몇 살이에요?
아, 잘못 봤구나. 아, 카펠라가 열 살이 더 많아요. 잘못 봤어. 반드시 안과에 가서 가성근 씨가 있는지. 저는 카펠레 하겠습니다. 카펠레. 네. 그 다음, 갑니다. 네. 생떼띠엔의 세비 팔렌시아, 그리고 AS 모나코, 라도슬라프 마이츠키. 세아시 팔렌시아. 그리고 라도슬라 마이츠키. 저 사진으로는 라도슬라프. 전. 마이츠키는 폴란드 21세 대표. 21세 이하면 99년생. 그래도 뭐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같이 20세기 2000년만 되면 새천년과 자꾸 저랑 그래도 12년 차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네. 다음 세대예요. 네? 그럼 저희 어머니도 말띠시거든요? 엄마, 저, 릴카, 소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 아, 소피 살릴 걸 아유 그냥 우리 코로나 풀리면 넷이서 한번 저기 말띠 합시다. 마르세유의 아르카디우스 밀리크. 파리 생제르맹으로 온 레알 마드리드의 전 주장 라모스. 아르카디우스 밀리크. 네. 그리고 세르지오 라모스 가르시아. 자, 둘 중에 누굽니까? 근데 라모스 외모가 사실 저 외모보다 다른 외모도 잘 생겼던 시절들이 있거든요. 그럼 라모스 볼까요? 찬스 한번 갑니까? 네. 네. 라모스 한번 볼까요? 네. 점점 부담스러워지는데? 네. 아, 근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인상 좋구만. 밀리크 할게요. 아, 밀리크. 와, 라모스. 야, 밀리크랑 와줘서 고맙다. 이 정도로만. 네. 네. 다음 갑니다. 낭트의 샤를리 얀, 랭스의 토마스 포켓. 샤를리 얀은 낭트인데 네네. 얘도 안 유명해요. 그냥 골키퍼입니다. 토마스 포켓 177. 이치 이런 선수 좋아합니다.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은 포켓. 네. 네. 이런 눈빛을 보여주면 제가 눈빛을 피했거든요. 당당하게 같이 그냥 너무 많이 봐서 네, 당당하게 둘이 되게 느낌 비슷하네요. 아, 비슷하네. 머리 둘이 되게 비슷하다. 그렇죠. 뭔가 감성이 그러니까 오른쪽은 샤워하고 드라이한 머리, 왼쪽은 그만... 샤워하고 수건으로만 턴 머리. 포켓으로 하게요. 아,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다. 제 자료가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 네, 주머니에 넣고 싶진 않고요. 샤를리아는 그냥 만약에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의 얼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피지컬과 얼굴. 안정환. 아, 페리우스. 인정. 그런 사람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안정환 선수는 비행기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에어프랑스에서. 오, 한창 때? 안정환 선수 아니 이제 은퇴하시고 유럽에서 무슨 프로그램 찍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축구 관련해서. 근데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 한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인데도 에어프랑스 한식이 떨어져 한식 못 드렸어요. 아이고. 근데 뒷갤리에 있는 프랑스 남자 승무원이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 애인 거예요. 2002 월드컵을 다 보고 그래서 저한테 사인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승무원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오. 근데 저는 아 죄송합니다 한식이 없어서 생선 요리나 뭐 소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가서 죄송한데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친절하셨어요 두 분. 아 네 이러면서 두 분 다 잘 해주셨는데 시작을 이렇게 안정한 테리우스님 이렇게 해서 하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강요는 안 할게요. 제 중계할 때 은선수 이렇게 하면 욕먹죠. 은선수 슛! 골! 은선수야! 은선수 스바스키. 스바스키 은선수. 1900년대 생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1900년? 양심을 챙겨주세요 캐스터님. 슈발 이래요. 이상한 걸로 시베럼이 있죠. 얼굴로요?